스타벌한테 축하드립니다. 활기차게 시작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 뭐 이렇게 갑자기 설정을 이렇게 확 가버려. 오늘 저 쳤어요. 근데 선생님 예 오프닝부터 이거 지금 너무 오버하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 그 17로드에 네네네네 아 정말 보물 같은 우리 규종 씨가 가지마 가지마 국방의 의무를 또 하려고 예. 이제 오늘 사실 저희 식신로드 마지막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오늘 지금 정말 많은 팬분들이 지금 저희 함께 아유, 해주고 네. 계시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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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오늘이지만 다음 주가 굉장히 좀 썰렁할 것 같아요. 네, 너무 허전할 것 같아요. 규정 씨 없으면 촬영하면서 이렇게 현장에 이렇게 많은 인파를 몰고서 촬영해보기엔 아, 아닌데 아직 그 식신로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지금 많은 팬분들이 와서 오늘 마지막 해외에서도 심지어 예, 해외에서도 지금 많이 네. 오셨어요 지금 아유. 우리 규종 씨가 네. 이런 어떤 그런 마음 팬들한테 뭔가 좀 보답하는 차원에서 미니 앨범을 발표했죠. 네, 발표했습니다. 네. 마지막 제목이 네, 타이틀은 네. 소중한 사람이란 노래예요. 제목이. 소중한 사람. 네. 아, 우리 팬분들이 우리 규종 씨한테 네.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네, 팬분들 그리고 또 이렇게 항상 제 옆에서 같이 함께 네. 해주시는 네, 모든 분들께 규종 씨의 노래 한 소절 살짝 들을까요? 사랑해 사랑해 이별을 더한다 하여도 마지막이 될 사람 가슴에 네, 잠깐 네 아이고 네 여러분 네 긴 버전은 네 제 CD를 통해서 네 제가 가사 그냥 절절하네요 그냥 울컥하네요 괜찮아요 네, 속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그죠 오 시원하다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특별 게스트 모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먹으러 온 손님은 네. 규종 씨를 위해 특별한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정말 예. 규종 씨 마지막 촬영 날이라고 또 힘 실어주시려고. 네. 규종 씨 정말 소울메이트죠. 예. 정말 이런 친구들 없죠. 허영생 군과 우리 김영중 군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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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럴까요? 아 오랜만에. 오랜만에 더블 S 오구리처럼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더블 S 오구리입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보는 분들이네요. 더블S 오공일입니다. 이렇게 온 김에 노래 한 곡 불러줘요. 더블S 오공일 노래. 예, 저 경찰 좀 불러줘요. 노래가 아니라. 아무튼 어디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형준 씨? 네. 예. 앨범 준비하고 활동 앨범 시작했어요. 준비하고. 얼마 전엔 또 연기. 네. 예. 자취방 간 그녀. 드라마도 하고 네. 아주 다방면에 또 활동하고 계시고. 자 그리고 또 우리 영생군. 아 네. 정말 남자가 됐어. 아 멋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좀 거만해진 것 같은데. 아니요. 근황이 어떻습니까? 이번 주에 이제 시트콤 촬영이 끝났어요. 아 시트콤. 네. 아. 성녀가 필요해. 성녀가 필요해 맞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일본 활동. 일본 활동. 일본 활동. 아. 역시 한류 스타들 이분들. 그래서 지금 이분들하고 함께 하니까 지금 여기 네. 많은 분들 여기 지금 해외에서 무지하게 많이 오셨어요. 맞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우리 현중 씨하고 영생 씨 모시고. 식신로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맛집 규종 씨를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맞춤 식단인가요? 이름하여 특별한 날에 꼭 찾아가야 할 맛집. 알겠다 알겠다 알겠다. 자 과연 얼마나 특별한 맛집인지 네. 오늘 한번 힘차게 외쳐보면서 시작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맛집으로 출발! 출발! 제가 원래 이런 바다 음식을 못 먹어요. 비린 거 잘 먹으시고 물고기 잘 안 먹어요? 아예 안 먹어요. 진짜? 회도 안 먹어요. 회도 안 먹고? 어머. 근데 지금 먹는 거예요? 아니요. 장어는 먹어요. 아 장어? 아 나는 안 먹는데 장어 먹는다. 이게 결국에 뭐인데? 외국에서는 네. 이런 장어를 먹어봤었는데 한국에서는 못 먹어봤어요. 그 어디서 파는지도 모르겠는데. 아, 특히 일본에서 네. 많이 먹어봤죠? 네. 일본에 던지 제가 찾던 곳이 여기인 것 같아요. 까다로운 입맛을 만족시킨 고급 장어네요. 또 우리 형준 씨는 장어 매니아예요. 형준 씨 그러고 보니까 장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장어 어떻게 생겼어요? 장어예요. 장어상어. 장어상어. 왜 우리 장어상이야? 아, 그 위험한 발언을. 큰일 났다, 이거. 아시아 스타일. 아시아 팬들한테 진짜. 저는 유럽으로 가서 살 거예요. 아우, 학구적이네. 그냥 안 먹네. 장어 네. 한 마리를 먹어도. 정승 씨가 조용조용히 잘
잘 먹는 스타일이네요. 아유, 형준 씨는 이거 껍데기 붙은 거, 맥반석에 있는 거 막 긁어먹네. 자 이제, 모자랄까봐 여러분들이 또 너무 맛있게 드셔가지고 원래 여기까지만 딱 하려고 했는데 특별히 고추장구이를 자 이 집에 있는 또 고추장구이입니다. 세 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오빠들은 보양식인 장어 말고도 또 어떤 보양식을 좋아하세요? 아 이거 궁금하네요. 네. 저는 이제 백숙도 아니면 백숙. 닭백숙이요. 닭백숙. 집에서 해먹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맛있어요. 집에서 해먹어요 백숙을? 예. 누가? 저랑 친구들이랑 집에. 오 진짜? 해먹어 그걸? 내가 근데 시중에 이제 또 간편하게 할 수 있게 아, 이제 많이 나왔어요. 네. 아. 거기다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제 약초나 이제 그런 첨가해서 첨가해서 삶으면은 진짜 맛있어요. 제대로 드시죠. 황기나 이런 거 좀 더 추가하고. 네. 남은 그렇죠. 국물로 이제 먹는 그 죽 있잖아요. 죽. 건강식. 진짜. 좀 아 몸이 허해졌다 싶으면은 장어 먹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항상. 지방에서 올려 보내주시고 장어 같은 것도 아 진짜? 네 그래서 같이 아, 오리고기도 오리고기 네. 아 장원이요 지금 네. 이제 계속 한번 이어갈까요? 네. 네. 영생 오빠, 규종 오빠, 형주가 셋이서 재미있는 스토리 없으세요? 음식점 가서 특히 있었던 이야기나 아.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주세요. 음식점 갔을 때 뭐 있었던 에피소드라던가 아 나 그 기억이 있어요. 예전인데 2010년도인가 6년도인가 이제 셋이 같이 네. 인천으로 이제 밤에 아~ 스케줄 끝나고 이제 차를 가지고 차가 영생이 형 차랑 형준이 차 두 대를 어. 가지고 가자 갔는데 집배구이를 먹고 오자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갔는데 아무리 가도 어, 이 길로 가면은 바다가 보일 길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가고 있고 근데 또 어떤 한 차도 다른 차 따라오고 그래서 아 길이 많은가 보다 했어요. 근데 도착을 했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막다른 길, 막다른 길. 내비게이션은 이제 위치를 완료한 거야. 네. 저 그 장소를요. 진짜? 내려서 그래서 아 이거 아니다 잘못 왔구나 이러고 있는데 이제 앞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더라고요. 이제 나가야지 이러고 있는데 그 뒤에서 까만 차 한 대가 들어와요. 이제 들어오시면서 이제 그 빨간 등이 있죠. 사이렌 어. 그걸 살짝 키시고 오시더니 저희한테 어떤 일로 여기 왔냐 다른 목적으로 온 거 아니냐 거기서 이제 불법 매매 이런 게 자주 이루어진다 어머어머어머 네. 그래서 추적했던 거예요? 네 몰래 따라오셨나 봐요 어머 진짜? 근데 이제 아. 다행히 저희 얼굴 알아보시고 저희가 길을 잘못 들어왔습니다 이래서 어머. 이제 다시 나와가지고 아 뭐 밀수나 뭐 이런 거 혹시 네. 정말 무서웠어요 그때 어린 나이에 정말 무섭기도 했을 것 같아요 막다른 길에 어두운 컴컴한 숲 속에 되는데 안내가 종료되었습니다 오우 섬뜩하잖아요 그치 내비게이션도 네. 이제 귀찮은 거지 이제 더 이상은 편하게 쉬십시오 편하게 니네가 알아서 가라 네. 영생 씨나 뭐 형준 씨가 기억나는 거 없나요? 아니 되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네. 그러면 생각하는 동안 이번에 형준이 음반 나왔거든요 아, 노래 아, 아 노래 나왔더라 Sorry I'm Sorry란 곡이고요 Sorry I'm Sorry 네 Sorry I'm Sorry Baby I'm Sorry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이렇게 점점 더 지워버리면 돼 멀리 져줄게 Sorry I'm Sorry 예! Yeah! 아! 노래 좋네! 아, 쏘리. 우리 이제 감사합니다, 쏘리 안 쏘리. 미안해 하지 말고. 쏘리 안 쏘리! 숟가락 4개면 장어 맛 중에 이런 맛을 처음 느껴봐가지고 상당히 신선했고 그리고 물고기를 먹는다는 것보다는 정말 푸짐한 고기 한상 크게 먹었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3점 제가 바다 음식 중에서 먹는 게 장어이기는 한데 그래도 많이는 못 먹어요. 그래서 좀 점수가 적지 않았나. 근데 보통 이제 먹었던 장어집에 비해 정말 너무 맛있게 먹은 것 같아요. 네 개 드리겠습니다. 맛있는 장어집 많이 가봤는데요. 이렇게 통통한 장어는 처음 먹어봅니다. 네, 갯벌 장어 굉장히 맛이 좋으니까요. 네, 여러분들 제가 숟가락 점수 4개 드린 장어 꼭 한번 드셔보세요. 나왔다! 어머 이게 크랩이에요? 어? 우리가 보던 게 아닌데? 크랩. 원래 이렇게 종에 싸서 주는데 크랩은 잠깐만 이게 뭡니까? 이거는 식사용 크랩을 메밀밭이 준 기본으로 하는 거고요 프랑스에서 약간 어렵 시절에 메밀 안에다가 여러 가지 음식을 넣어서 만들어서 생긴 음식입니다 냄새 너무 좋아요 프랑스 냄새 네? 파리 냄새 파리 냄새요? 왠지 그 막 영화 속에서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그 느낌이에요 아, 가보진 않았는데 네. 시스러워 보인다거나 그 괜히 분위기 잡는 게 아니라 네. 진짜 가정에서 먹는 가정식 네. 느낌이 나서 친밀하게 느껴지고 좋네요. 어떻게 먹습니까? 가장 맛있게 드시는 방법은요. 반숙이기 때문에 터트려주셔서 골고루 바르신 다음에 편하게 잘라서 드시면 됩니다. 어떤 걸로? 터트려요.
이거는 썸라이즈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안에는 베이컨과 약간 브런치 개념으로 베이컨과 햄과 모짜렐라 치즈를 넣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약간 외국 전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메밀전. 메밀전. 느낌이 많이 다르다. 그 모짜렐라 치즈가 접착제 역할을 하고 안에 햄, 베이컨, 달걀, 반숙이 골고루. 이거 식사로 딱 좋겠네. 맛있네. 맛있어. 뭔가 아침으로 먹으면 좋겠다, 든든하니. 달콤한 맛을 기대했는데 짭조름한 게 입맛을 딱 사로잡는 게 괜찮은데? 와, 샐러드다. 이거 좋아하는 샐러드. 야, 나 올리브 좋아하거든요. 이게 하우스 샐러드예요? 네, 저희가 직접 만든 샐러드 소스고요. 프랑스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드시는 드레싱입니다. 올리브와 비네갈 소스예요. 아, 올리브하고 이 소스가 이름이 뭡니까? 향이 너무 상큼하니, 진짜. 가장 이상적인 거는 크레프와 샐러드를 같이 드시면요. 브런치로도 좋고 간단한 스낵 같은 식사로도 좋습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샐러드가 너무 싱싱해요. 이거 진짜 맛있잖아요. 이거 샐러드도 아주 상큼하니 괜찮네. 영생군이 먹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입맛이 맞나 보네, 이게. 딱 영생 스타일이에요.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애기 입맛이구나. 건강에 좋은 거예요. 버섯이랑 치즈랑 메밀도 그렇고. 이거 맛있다. 또 영생 씨도 일본 활동 많이 하잖아요. 일본에서도 크레페 드셔보셨죠? 네. 어때요? 일본 거하고 완전 다르죠? 그거랑 이거랑은 아예 다른 것 같아요. 그거 아예 다른 것 같아. 그거는 진짜 생크림 막 이렇게 있어갖고 그냥 보기만 해도 느끼해갖고 잘 안 사먹게 되는 크림 맛에 먹는 거죠. 그 크림 맛에 먹죠? 네, 크림 맛에 먹는 건데 이거는 반죽부터 뭔가 담백하면서 안에는 부담스럽지 않게 적당히 느끼하면서 네, 하지만 영양소는 골고루 또 네, 있어요, 그쵸? 맞아요. 샐러드까지 같이 나오니까 샐러드까지 같이 나오니까 푸짐한 한 끼 식사. 사장님 결혼하셨죠? 예. 축하드립니다. 도대체 여자들이 좋아하는 맛이랑 남자들이 좋아하는 맛이랑 다른 거 달라요! 봐봐요. 이거 봐봐, 여자들이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근데 영생 씨가 좋아하는 건 여자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입맛이 좀 여성스러운 것 같네. 이거. 아, 저기요. 네, 저희 방송 같이 합시다. 아니, 근데도 너무하시네. 아니, 모양이. 오늘 만족하셨죠? 오늘 특별한 진짜. 네. 제작진이 오늘 저 규정실로 특별한 이런 진짜 오늘 메뉴를 찾은 거예요. 네, 아, 근데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거. 장어 매니아이신 우리 또 장어 선생님. 응, 우리 홍준 씨도 네. 너무 좋아. 달리장어. 실컷 우리 영생 씨한테도 괜찮았죠. 건방진. 네. 영생 씨가 만족스러웠으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 네. 아, 무엇보다 오늘 그 진짜 저희 우리 규정 씨가 이제 마지막 방송입니다. 3개월 전서 이렇게 저희 식신호도 함께 하시면서 네. 너무 그 가족 같은 그 느낌대로 진짜 너무 잘해주셨고 네. 또 규정 씨 들어오면서 저희 분위기가 점점 살았잖아요. 그죠? 촬영장 갈 때마다 그냥 막 사람들 몰고 다니니까 너무너무 즐겁고 그랬는데 덕분에 한류스타란 이런 거구나 그렇죠. 아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저 남자로서 대한민국 남자로서 국방의 의미를 또 지어 네. 가셔야 되니까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식신호도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 드리면서 네네 영원히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금방 다녀올 텐데 네. 가장 기분 좋았던 건 이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가장 좋아했던 프로그램이었고 또 이제 가장 처음으로 이제 형과 함께 이제 맛있는 걸 먹으러 다녔던 고정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는데 이렇게 지금까지 인연이 잘 맞아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니까 너무 저는 기분이 좋고요. 아이고. 네, 또 이렇게 제가 다 좋아하시는 스태프분들과 함께 네. 그리고 또 네. 이게 또 돌아옵니다. 금방 오니까요. 네, 또 이렇게 멤버들과 함께 마무리하는 거 너무 좋고요. 네. 다음 주부터 입맛이 없을 것 같아요. 아, 아닙니다. 입맛이 없으면 무슨 맛으로 먹어요, 밥을? 아유, 제가 확인할 거예요. 제가 확인할 거예요. 제가 면봉을 치셔, 진짜. 아니, 진짜 제가 확인합니다. 보기만 해도 그냥 입맛이 나고 기운이 나고 괜찮았는데. 이제는 무슨 재미로 식신무대에 와요? 아무튼 저희 우리 규정 씨 건강하게 우리 군복무 잘하고 그러면 박수로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진짜 함께해서 너무너무 행복한 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네. 저희 또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얼 군복 버라이어티 식신루드 스카라 만들고 오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